짧게 올리면 되지. 나무를 뜯었어, 봄나무를 뜯었어, 저녁에 무쳤어, 맛있게 먹자.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아, 이것도 광활. 아, 이건 색깔이 다른 광활이네. 자, 여러분, 요건 아까 뜯은 거하고 색깔이 약간 다르죠? 요것도 역시 광활입니다, 광활. 뭐, 일종의 미나리 비슷한 그런 향기가 나는 아주 맛있는 나물인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옆에하고 색깔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파랗고, 요건 노리끼리한데, 자, 먹는 데는 똑같이 맛이 있는, 색깔이 약간 다른 광활. 자, 여기 보면은 봄나물이 싹 요렇게 우미터서 올라오는 게 보이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전체가 나물밭이 돼 가지고 한백산 도깨비가 쪼르륵 올라와 가지고 금세 한 주먹씩 뜯어 내려가는 금대봉골 나물밭. 여기도 보니까 뭐 전부 나물이네. 야, 여기도 나물이 올라오나? 올라오나? 네, 좋아. 여기도 나물이 있네. 곳곳에 맛있는 나물이로세. 야, 여기도 많이 올라오네. 아이고, 야, 광활. 아. 여러분, 요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것도 나물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자, 비가 온 다음에, 아이고. 금대봉골에 여러분, 이렇게 나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 오메. 자, 이 맛있는 나물을 그냥 칼로 쓱 오려가지고, 이야. 돌아다니면 전부 나물이지, 뭐. 아, 얘도 많이 올라오네. 야, 여러분, 얘도 나물입니다, 얘. 예. 맛있는 나물. 아이고, 얘 많이 올라온다. 여러분, 여, 보이십니까, 요거? 요걸 묻혀놓으면은, 아삭아삭한 게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뜯어 먹어도, 해마다 더 많이 올라오는 아주, 그 맛있는 나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백산도깨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된장을 약하게 해서 싹 묻혀놓으면은 아주 아삭아삭한 게, 맛있는 나물. 자, 여기도 여러분 이리 올라오죠.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 나물이 여러분, 주민들이, 집 주변에 좀 뜯어먹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이 해마다 이렇게 뜯어 먹어도. 자, 여러분, 여기도 올라오고 있죠, 나물이. 여기, 에헤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물이 맛있는 나물.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들러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사리랑이 절로나네. 자, 한백산 도깨비가 새로 만든 장비를 한번 착용을 하고 그 테스트도 할 겸 나물이 또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대봉골로 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금대봉 계곡이 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던 아주 유명한 그 나물의 산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 나오는 나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나물 하면 그 금대봉 나물. 자, 여기도 이 뭐나. 아이고야 오메. 자, 여러분, 이것이 다 나물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광활, 상광활. 자, 이렇게 쓱 뿌려서 집에 가서 조물조물 나물을 뜯어서 집에를 가서 초물초물 묻혀가지고 어머님도 드리고 도깨비도 먹어야 되네. 아, 여기 나물. 야, 아, 나물, 나물이 많이 올라오네요. 전부가 나물이네. 자, 여러분, 화면 상태가 어떨지는 이제 집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도깨비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좋아요. 들고 댕기면서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두 손을 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도 나물이 뭐 무지무지하게 올라오네. 아이고. 맑은 물이 금대봉 골에서 졸졸졸 졸졸졸 내려온다. 자,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깨끗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도 전부 나물. 야, 나물이 막 올라오네. 뭐든 나물. 아주 마구 올라오는구나. 아이고.
나물 뜯으러 간다고 아장아장 들러가네. 아,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나니. 여기도 나물이 뭐 막나. 이게 전부 여러분 광활입니다. 광활, 상광활. 야, 광활. 예, 한 2, 3주일 더 있으면은 도깨비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곳이 천체가 나물밭으로서,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봄이기는 하지만은, 예, 나물 아쉬운 줄은 모른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 한백산 도깨비가 2018년, 봄나물을 좀, 조금 몇 주먹 뜯어가지고, 오늘 그, 도깨비 모친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예, 한번 맛있게 무쳐가지고, 여기도 나물이네. 자, 어머니, 어머니와 같이 한번 맛있게 한번 무쳐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야. 에이, 물 좋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솔직히 말해서 영상도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하기 때문에 한백산 도깨비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태백을 위시해서 태광지역 4개 시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너그러운 양해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광지역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도깨비가 막 떠들고 알리고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은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 막 이런 마음으로 도깨비가 산으로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에 기름값 정도는 또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번 뛰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머리에 매달고 찍는 게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자, 어느새 한 주, 오늘 저녁, 내일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야! 너네 왜 속 시끄러워? 여봐! 조용히 해야지. 노랑아! 오호! 시끄럽게. 날 엿 올라오나? 엿 나물이 많이 올라오네. 많이 올라와. 여기도 올라오고. 허허. 여러분, 도깨비 나물밭에 곰치도 올라오고, 여기. 곰치. 아, 시끄럽게. 요래! 왜 그래, 시켜. 조용히 해야지.
뭐 불만 있어? 소리를 지르고 난리 시끄럽게. 예. 조용해, 조용해. 시끄러워. 나무를 뜯어서 가만 있어봐. 많이 뜯었네. 야 많이 뜯었어. 아이고 어디 보자. 15분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